이제 마지막 코너예요. 자,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해 주시지. 아쉬워해 주세요. 자, 우리 마지막 코너인데, 마지막 코너는 정말 많은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수 있는 프로일 것 같아요. 저희가 아이들의 공부, 학습, 환경을 바꿔주는 우리 어떤 코너죠? 팀장님? 요 코너? 저 코너 말씀드리기 전에 어? 여러분 전부 다 장비빨이라고 들어보셨죠? 아우, 장비빨? 저 장비빨 완전 좋아해요. 완전 예. 아, 보통 여자한테 그러지 않나요? 요즘 계속. 보통 남자들이 그래요. 아, 그래요? 남자들이. 저는 요가 시작했다. 그러면 네. 집에 이렇게 해먹도 달고요. 아. 요가복도 사고, 네, 보통 그렇게 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뭐 요리를 한다, 혹은 뭐 우리가 운동을 한다, 낚시를 한다, 뭐 캠핑 시작해보자. 일단 뭔가 시작하려고 그러면 꼭 장비빨을 세우는 게 대세예요. 그런데 이게 공부도 예외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공부도 장비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공부의 장비빨이라. 그럼 뭐 금칠한 연필? 아니면 뭔가 자동으로 지워주는 지우개 뭐 이런 거 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이고, 삐삐. 뭐 삐삐예요? 얼마나 비싼 그거 가져다 뭐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그런 게 네. 아니라 바로 학습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건데요. 아.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 집중력이 조금 약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좀 많이 받게 되죠. 그렇죠. 근데 특히나 스스로 공부하기가 좀 어려운 친구들은 그 주변 환경을 더 많이 받아서 집중이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에게 홈런 웰 스터디 책상을 도입해가지고 학습 환경을 개선해 주는 거예요. 학습 환경 개선? 네. 지금 많은 엄마들이 약간 솔깃하실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그래서 사전 예약 신청을 받아서 한 명의 어린이를 저희가 택했습니다. 평택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 리나 어린인데, 네. 리나 어린이의 학습 환경 어떻게 바뀔지 한번 일단 사전 촬영한 걸 보여주시겠어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아이들 수업이 전부 온라인화 되었잖아요. 그래서 원격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오후 1시까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우리가 학교 수업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다른 보충 학습도 해야 되고, 리나가 해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는 또 홈런이라는 학습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는 학원에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홈런 학습을 하기로 본인이 약속하고 시작을 하긴 했는데, 요즘 그 원격 수업 때문에 아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수업과 그리고 내가 학습하는 내용은 좀 분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지금 고미란님께서 아마 학생인 것 같은데 아, 나 같으네요. 자, 많은 가정들이 이와 비슷한 환경에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그 공부를 해야지, 해야지 이렇게 막 신경을 써서 하려고 하는 걸 보통 하향식주의라고 해요. 네. 근데 주변에서 이렇게 뭐 물건이 뛰어가지고 주위가 이렇게 옮겨가는 걸 상향식주의라고 하거든요. 네. 외부의 요인에서 주위가 옮겨갔다고 해서. 근데 이렇게 주변에 정리가 안돼 있고 잡다한 게 많으면 상향식주의가 굉장히 자주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게 돼요. 저희 옛날에 학창 시절에도 네. 시험 공부하려고 봤을 때 옆에 스케치북이 있고 색연필 있고 이러면 갑자기 그림 그리다가 맞아. 그리고 갑자기 막 방종리 하잖아요. 네. 그러다 맞아요. 결국에 시험 공부 못 맞아요. 하고. 네. 맞아. 맞아. 보통 그렇게 되거든요. 맞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실 때에도 아이들 흥미도 좀 자극하시고 또 아이들이 수업에 딱 집중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네. 막 위트 있는 말씀 혹은 말투 막 제스처 막 이런 재미요소들을 막 사용하셔가지고 주의를 딱 집중시키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럴 때 학습과 관련된 요소로 주의를 끌면 아이들은 거기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공부에 빠져들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학습과 완벽하게 무관한 다양한 막 요소들이 주변에서 나를 주의를 끌게 되면 정말 집중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네. 사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우리도 딱책 보려고 앉았는데 네. 갑자기 뭐 설거지 거리가 보인다거나 빨래 거리가 보인다. 아, 빨래 뭐 개야 된다거나 맞아. 이러면 못 하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비슷한 이래서 거예요. 정말 학습 환경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고 네. 문제점이 있으면 한번 좀 고쳐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리나네 집 어떻게 학습 환경이 개선됐는지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볼까요? 네, 어머니, 제가 오늘 오자마자 아이 공부방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그거 보면서 이제 문제점들 그리고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사진 보면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괜찮을까요? 네네. 네, 좋습니다. 지금 현재 공부방 환경을 보면 가장 중요한 책상 위치가 창문 바로 앞에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햇빛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햇빛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시력도 많이 저하가 될 뿐더러 이 집중이 많이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책상은 창문 앞이 아닌 창문이 안 보이는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뻥 뚫린 전망을 보면서 공부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하지만은 공부할 때는 창문을 좀 블라인드나 이런 걸로 좀 가리고 나서 공부하는 것이 집중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의자도 지금 흔들 의자예요. 바퀴가 달려있는.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이렇게 흔들리게 되거든요. 막 움직이다가 집중이 흐트러지거나 공부하면서 이제 모든 집중의 상태는 다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공부방 의자는요, 이렇게 흔들 의자가 아니라 좀 고정되어 있는 그런 의자를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방의 전체 조명도 역시 마찬가지로 형광등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형광등은 아무래도 이 떨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 이 형광등 불빛으로만 공부하게 될 때는 오히려 눈에 피로를 많이 느낄 수가 있고 지금 조명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LED로 조금 바꿔주시게 되면 좀 안정적인 불빛 아래서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니까 지금 당장 이제 이거를 다 변화시키기에는 힘들 것 같고 이제 배치만 좀 바꿔가지고 한번 다른 분위기를 한번 연출해볼까 하는데 저와 같이 한번 네, 방을 한번 좀 배치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의 공부방을 한번 변경시켜 보았습니다. 우선은 아이의 공부방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책상의 위치를 변경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앞에 창문을 바라보는 그런 위치였는데요. 이 책상의 위치를 바꾸면서 아이가 이제 창문을 바라보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고요. 아이가 조금 더 집중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끔 책상을 이렇게 배치를 했거든요. 이 책상을 이제 독서실 책상 형태로 나온 건데요. 아이가 좀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공부방에는요, 책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책상은요, 이 아이가 그림 그리는 거, 그리고 컴퓨터를 통해서 원격 수업을 하거나 그거를 주로 하는 공간으로 하나를 했고요. 또 하나의 공간에는 아이가 집중하면서 뭔가 수학을 하든 뭐 이런 것들을 혼자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책상의 배치를 보면요, 벽을 등지고 이렇게 책상을 배치하게 되면은 이 공간 안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공부만을 위한 공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자를 뒤로 빼더라도 벽에 닿거든요. 그러면서 좀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도 역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이 책상을 안에서 보면요, 개방감을 줄 수 있게끔 창문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아이가 공부하다가 자신이 이제 너무 막혀 있다 생각하면 개방감을 주고 또 아니면은 다시 닫아서 집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LED 그 스탠드를 통해 가지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조명을 비출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환경에서 아이가 변화된 환경에서 좀 더 집중을 잘하고 그리고 아이가 원하는 그런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공부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책상이 두 개로 분리돼서 환경이 바뀌었는데 미나 봤을 때 어떤 것 같아요? 일단 그림 그리는 책상이랑 공부하는 책상이 분리돼가지고 좋은 것 같고요. 이렇게 예쁜 책상 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 신기하네요. 네. 아, 저는 사실 책상은 밝은 데 있어야 된다는 약간 고정관념에 약간 창가 쪽에 두면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보통 그렇게 하시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영상을 보면서 저도 좀 신청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옛말에 사실 어른들이 천둥 번개가 쳐도 집중할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맞아요, 옛말. 네, 그건 진짜 옛말이고요. 이렇게 주위가 산만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상향식 주위가 자꾸 일어나서 아이들이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네, 맞아요. 예전에 맹자 어머님 보세요. 얼마나 이사를 다녔어요. 네. 왜 그랬겠어요. 우리가 의지보다 중요한 것이 어쩌면 환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네. 자, 우리
홈런 웰 스터디 책상과 학습 환경 컨설팅이 함께했던 리나. 네. 이제 앞으로 학습력 쑥쑥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자, 응원할게요 끝까지. 네. 자,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우리 정혜원 분들이 계시다면 어쩌면 나도 리나처럼 한번 체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카카오 채널 홈런 바른 체험에서 신청을 남겨주시고요. 거기 선정을 되시면 우리 홈런 웰 스터디 책상과 함께 학습 환경 컨설팅이 찾아가겠습니다. 와, 너무 좋은데요. 자, 일단 이제 홈런 헷 인사이트 드디어 이제 좀 마칠 시간이 됐어요. 아쉬워요. 이제 막 풀리기 시작했는데 저도요. 끝나려니까 네. 뭔가 좀 아쉬운데 우리 두 분은 어떠셨어요? 사실 저는 정보를 좀 많이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번에도 불러주실 거죠? 그럼요. 분명 도움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오늘 굉장히 뜻깊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이 이렇게 소통할 때 지금 주시는 댓글들을 보니까 아, 지금 다 똑같은 마음들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사실 첫 라이브라서 저희도 많이 긴장했고 준비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저희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400여 분이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너무 감사하고 계셨대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선물을 좀 마지막으로 한 번씩 드리고 싶은데 제가 네. 먼저 좀 뽑아보도록 할게요. 저희 홈런 프렌즈에서 협찬해주신 홈런 네. 프렌즈 문구 세트를 드릴 건데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살짝만 멈춰주세요. 너무 빨라! 자, 일단 KCH68님 홈런의 코로나 예방 애니메이션과 예방 수칙송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예방 수칙을 많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이런 걸 통해 더 잘 예방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해 주신 KCH님 저희가 네. 홈런 프렌즈에서 협찬한 문구 세트 드릴 거고요. 팀장님도 하나만 좀 골라주세요. 있었는데 막 올라갔어요 지금. 어떡하지? 자, 이지숙님. 네. 6세 아이가 초1 언니의 홈런 공부를 함께하고 문제도 풀어서 덧셈 뺄셈까지 하고 한글도 늘었어요. 2세 아가는 홈런송과 홈런 컨텐츠만 보면 몸을 흔들흔들 시작한답니다. 저희 아들도 세상에.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우리 대표님. 네. 저도 지금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잠깐만요. I love my pet 님. 네. 네. 저기 7세 아이라 고민 중인데 방송 감사해요. 아, 이제 고민 해결됐을 것 같아. 네, 이거 통해서 네. 홈런 또 계약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자, 일단 뭐 오늘 방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나서 아쉬워요 하고 계시는데 네. 아니에요. 저희가 너무너무 감사하죠. 저희 이렇게 유익한 정보들 아이스크림 홈런에서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을 인싸 엄마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다음 방송도 많이 많이 기다려주시고 오늘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마지막 우리가 또 선물도 드려야 되는 거죠? 네, 선물 드려야 돼요. 네, 맞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이제 방송이 종료된 이후에 SNS나 아니면 커뮤니티에다가 뭐라고요? 잠시만요. 저 이야기 좀 하고요. 네네네. 네, 방송 종료 후에 SNS나 혹은 커뮤니티에 아이스크림 홈런, 핵인사이트, 모두의 홈런 이 세 가지 키워드가 포함된 후기 댓글을 올리신 다음에 그 URL을 카카오 채널 홈런 바른 체험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야, 좋네요. 몇 명한테 주는 거예요, 대표님? 총 30명한테 드린다고 하니까요. 네. 다들 많이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네. 김포 하나랑 카페에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자, 저희 다음 방송 10월 22일 날 2회 방송이 시작이 될 거거든요. 네. 그때 김미경 감사님도 같이 함께 할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고 이제 많은 이벤트가 있었어 가지고 내가 당첨됐나? 내가 당첨된 거 맞나?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희 방송 끝나고 영상 상세 내용 클릭해보시면 저희가 거기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그 이벤트도 많이 많이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정말 1시간 10분 지금 12시 10분이거든요.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봐주셔서 저희가 10분을 연장했어요. 다음 2회도 정말 알찬 프로그램으로 찾아올 테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면서 뚜루뚜루 이제 같이 나오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만의 아이템 핵 인사이트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자, 아이스크림 홈런 핵 인사이트 진행을 맡았던 조정선이었고요. 네, 홈런 교사팀장 정진영이었고요. 네, 최상아 대표였습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면서 다음 2회 많이 많이 시청해주세요. 안녕! 안녕!